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강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보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당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대우라고 합니다. 저희 스포츠 경영학과는 스포츠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학과인데, 대표적으로는 뭐 프로 스포츠 구단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 같은 곳에도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방송 미디어 쪽으로는 스포츠 캐스터라든지 축구, 야구, 농구 등 해설위원 등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스포츠 에이전트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볼 계획입니다. 사실 국어국문학과는 이제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하고도 결합이 다양하게 가능해요. 왜냐면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은 바로 아나운서인데요. 아나운서 중에서도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오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든 교수님께 질문을 해서 여쭤보든 분야에 관한 활동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거침없이 도전하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한 가지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인연을 찾아서 CC를 하신다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네. 상당히 설레는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질문. 그러면 너는 CC를 해본 적이 있어? 나는 CC를 해본 적은 없어. 꼭 하길 바래. 넌 할 수 있잖아. 노력해볼게. 대박. 혹시 그 요즘 고등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뭐 하면서 많이 놀아? 가장 인기 많은 건 PC방이랑 코인 노래방. 네. 제 친구들과 저는 굉장히 건전하기 때문에 카페를 자주 갑니다. 카페. 카페.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앉아서 다 같이. 요즘은 솔직히 게임보다 친구랑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다. 대학생들은 대체 어디서 뭐 하고 노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는 술집인 것 같아. 그치. 나는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술 자리에 가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나는 이제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한강을 간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다 똑같이 놀긴 하지만, 항상 끝은 술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긴 해. 특히 나는 칵테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루프탑 바를 자주 가는 편이야. 나중에 성인이 되면 꼭 와보길 바래. 네, 꼭 가겠습니다. 입시 준비하느라 진짜 많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텐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홍보를 좀 하자면, 천호지라고 엄청나게 큰 호수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녁 때 호수를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 굉장히 좋아. 한국대에서 만나자. 입시하느라 많이들 힘들 텐데 이게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치만 내가 생각했을 때 입시에서 가장 빛을 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모두가 다 불안한 그 시점에서 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느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왔으면 좋겠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정말 너희가 하고 싶은 활동,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거침없이 다 해봤으면 좋겠어. 대학생활에 후회가 남지 않게. 저와 같이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학원에 오래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보다는 짧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뭐 1시간 하는 거를 10시간 분량으로도 채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 꼭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입시장에 가면 이제 기가 조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항상 자신 있게 자기가 준비해온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까먹은 거 있죠? 맞다! 아 그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